저거 좀 국물이죠. 진짜 진짜 국물 1인분만 포장해도 되겠어요. 저거 저거요. 진짜로 저거 굳으면 묵처럼 돼요. 아, 맞아. 이따 한번 혹시 있으면 젤라틴 때문에 진짜 놔두잖아요. 철렁철렁 묵처럼 돼요. 우와. 그렇게 닭발 먹을 때 그냥 철판으로 먹어도 이렇게 식으면 닭발 이렇게 하면 옆에 양념이 떠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돼지 갈비찜도 그러잖아요. 굳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뒤에서 봤어요. 깜짝이야. 우와, 무기 됐다. 뭐야? 자, 어우, 나왔습니다. 뭐야? 자, 이게 닭발 저 삶아놓은 거 그냥 굳힌 거예요. 진짜 국물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국물만 굳혀 일부러 아까 준비해달라고. 우와, 진짜 우와. 푸딩이다, 푸딩. 양갱 있죠, 양갱. 양갱 느낌. 양갱! 달아요. 닭발 양갱. 아, 진짜? 이거 맛있죠. 맛있지. 이거 맛있죠. 맛있지. 아, 맛있다. 감칠맛 나지. 이야. 왜냐면 처음엔 안 매워요. 좀 있어야 매워. 좀 있어야 매워. 지금 안 매워. 할까요? 맛있어. 파이야! 이게 처음 들어가서 아무 처음이죠 얼굴이랑 매워. 자 이 봐봐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난 아이디어인데 과자로 팔아도 되겠다. 네? 그 정도예요?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 진짜 뭐야? 야 소연 아니 맵긴 이거 매워요. 이거 진짜 맵긴 맵죠. 근데 먹을 만해요. 느끼한 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안 느끼해요. 이게 기분 나쁜 매운 맛은 아니야. 기분 좋게 매운맛이에요. 아, 이거는.